빨리 다 넣고 다니려고 해요. 왜냐면 스케줄 때 저희가 수정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하는 거 좋아해요. 네,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화장품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100초 뭐 되게 생각보다 길어요? 생각보다 길어요. 생각보다 길어. 네, 이렇게 짧게 해준 우리 네이처에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럼 저도 100초 화장품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짜잔! 이런 파운데이션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저한테 제일 잘 맞더라고요. 제가 막 건조하고 되게 그런 얘기 싫어하는데 이게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몇 도지? 잠시만.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컨실러 제품인데 컨실러를 원래 많이 들고 다니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허니머리 거. 이거는 웨이트메이크 거. 이렇게 좀 제가 바르는 파운데이션보다 좀 톤 다운된 걸 들고 다녀야지 좀 커버가 잘 돼가지고 이거는 조금 톤 다운된 컨실러를 하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딱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이게 웨이트메이크 건데 이게 아마 저희 멤버들이 다 쓰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저는 1번 제품 쓰는데 2번 제품 쓰는 멤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저는 1번 모던 매트 쓰는 것만 써요. 사실 사진 보는 데는 자 이렇게 쓰는 것만 쓰고요. 그리고 아 이거 알죠? 굿 무조건 굿이 있어야 돼. 이렇게 굿도 있고 저 굿도 진짜 많이 들고 다니는데 근데 다 용도가 있어요. 이렇게 쓸모없이 다 들고 다닐 것 같지만 이건 알죠? 얘는 이거 알죠? 이거 삼각존 여기. 자, 저 반도 안 했는데요. 짧구나 백초. 어떡하지? 뭐 어떡해요? 설명 계속해요? 내보내주실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좀 차분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 이게 백초가 생각보다 짧구나. 체리도 다 했어야 백초래? 뭐야 되는 거래가지고. 이거는요 아이라이너인데요. 사실 이걸 상표를 말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썼더니 상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건지 사실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토니머리 건데 짠. 그지요? 갈색. 왜냐면 머리가 진짜 갈색빛이 돌기 때문에 갈색 들고 다니는데 여기는 뚜껑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리고 보세요. 저요. 그리고 이것도 3C. 이거 제가 쓴 지 되게 오래됐는데 더러워서 못 보여드렸어요. 네, 어쨌든 이 통 색깔이랑 비슷한 이 제가 지금 또 바르고 왔는데 이 색깔 나와요. 이거 진짜 예뻐. 이거는 그 뭐지? 팩트. 기름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붓감 게 이렇게 되게 톡톡톡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기를 없애주는 아이고요. 이제 이거 립 제품인데 다 용도가 있어요. 이게 제 셀카시 다 들고 다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는 립밤 디올 건데 저희 멤버들 중에 반이 이걸 써요. 굉장히 좋은 아이고 이것도 디올 건데 이거 뭐랄까 안 지워지는? 왜냐면 이렇게 막 반복 가면 막 지워지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뭔가 립 타투 느낌이어가지고 전 이거 바르고 이 아이 발라요. 요즘 완전 이거 완전 빨간색 완전 꽂혀가지고 이것도 맥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얼굴이 완성돼요. 이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화장을 한다면 저의 얼굴이 이렇게 완성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가장 애용해서 항상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섀도우랑 이 립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딱 데일리 화장할 때 제일 쓰기 좋고 얘는 색깔이 나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열받으면은 색깔이 좀 나더라고요. 핑크색으로. 그래서 좀 이제 민낯 화장할 때나 이럴 때 그냥 이것만 발라도 정말 딱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팬분들께 딱 이 제품 추천합니다. 누구라지?
근데 진솔이는 뭔가 지금 앞에가 완전 색조 화장 많이 해도 세 명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솔이는 좀 민낯 메이크업이나 이런 걸 되게 화장 진하게 하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진솔이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민낯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솔이 파우치로 궁금하시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진솔이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나의 백초 파우치였고요. 조금 유용한 그런 정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품을 쓴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진솔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